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의 성역 30주년을 기념하는 책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중부연회 25대 감독 권영각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역 30주년을 기념하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시각장애인에게 각막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정현수 목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와 감리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현수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목회 철학과 신앙관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교회 본분을 재정립하는 목회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했습니다.